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6을 선택하십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신 다음에 밑줄에 가셔서요.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 데이터 첫 행과 데이터 영역의 첫 행, 그러면 A3부터 H3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4부터 C12까지 선택합니다.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시 A13부터 D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세 번째 제가 시트를 추가했네요. A13셀 클릭하시고요. 기본 작업 2에서 A13셀 선택하시고요. 평균을 더블 클릭, 균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한자키 누르셔서요. 평균 선택하고 삽입 누릅니다. 아니 변화 누릅니다. 제가 앞에 시트 삽입하는 실수를 한 다음에 좀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A13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한자키 눌러서 평균 바꾸시고요. 네 번째 E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샵, 콤마,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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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샵, 샵,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원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영역의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행 선택하시고요. A3부터 H3 채우기 색깔을 파랑 색깔, 글꼴 색깔을 노란 색깔 선택하시고요. 다시 A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의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문제와 조금 다른 거는 데이터 영역의 첫 행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A3부터 H3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데이터 영역의 첫 행, 그러면 제목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E15부터요. J24 영역을 복사하래요. 그러면 마우스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복사. 그 다음 B2셀에다가 연결하여 붙여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B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셔서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습니다. 확인 옆에요. 연결하여 붙여넣기 클릭하시면 네, 똑같은 내용이 예, 복사가 되어 있고요. 아래 데이터를 수정하면 복사하셨던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수정이 될 겁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구경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구경수의 평균차를 구하시오. 네. 함수는 average와 deaverage와 sumif 중에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전체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값을 구해서요. 본인의 이름에 해당한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빼준다면 평균차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Average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 C3부터 E8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평균은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 빼기. 다시 한번 Average, AVRAGE 선택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 첫 번째 C3부터 E3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평균차 값이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인데요. 학교 매점 평가에 청결도 평가가 우수한 매점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sum if와 count if를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청결도에 가서요.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개수도 구하셔야 될고요. 그다음 월 매출액의 합계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와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L10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sum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청결도가 있는 I3부터 I8 영역에 가서 동그라미가 표시는 엑셀의 특수 기호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조건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의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9번에 해당한 특수 문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I3셀의 특정 셀을 참조하셔서 절대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sum if는 조건에 만족한 레인지 범위에 가서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는 L3부터 L8입니다.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나누기 조건에 만족한 개수로 나누어야 합니다. count if 그 다음 조건은 아까와 동일하게 I3부터 I8 영역 안에서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미음 한자키 넣고자 한 특수문자 찾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count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예, 그러면 값이 722만 5천원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주지가 농촌인 청소년의 평균키를 구하라고 했고요. 조건은 미리 왼쪽에 거주지 농촌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 평균을 구한다면 dAverage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D23셀 선택하신 다음 d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1부터 F20 영역 안에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키에 대해서 구할 겁니다. 라고 21셀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거주지에 가서 농촌입니까? 라고 찾을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농촌에 해당한 농촌 청소년 키 평균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져 있는데요. 평균 키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하신 값 equal 뒤에 가셔서요. 내림한다 하시면 라운드 다운이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dAver를 통해서 구한 값을 내림해서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0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167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값 뒤에 cm를 붙이래요. 다시 한번 수식 입력 줄 맨 뒤에 가셔서요. n% 연산자 이용하시고 큰 따옴표 묶어서 영문 상태에서 대문자 cm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따옴표 닫고 엔터. 네 번째 문제입니다. 1차, 2차, 3차의 진단 평가를 표시하시오. 1차, 2차, 3차의 결과가 각각 7 이상이고 AND 조건이네요. 1차부터 3차 검사 결과의 평균이 8 이상이면 평균도 구해서 모든 조건에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L14셀 선택하신 다음에 equal, if 만약에요. 조건이 여러 개인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 1차부터 비교합니다. I4의 값이 크거나 같다. 7. 심표. 다음 J4의 값이 크거나 같다. 7. 심표. 세 번째, 3차가 선택이 안 되시다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돼요. K14셀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7. 그 다음 다시 이제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AVERAGE, AVERAGE 입력하시고요. 1차부터 3차까지 드래그합니다. 가로 닫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8. 그 다음 AND에 대한 함수를 가로 닫아주시고요. 수식 입력돼서 수정하겠습니다. 맨 뒤에 가서 클릭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각각 7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번째에서는 평균을 구해서 8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큰 따옴표 묶어서요. 영문 상태에서 대문자로요. ADHD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으시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초록색 기호가 표시가 된다면 특별히 잘못 작성한 거 아니라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계속 보인다면 예, 느낌표 클릭하셔서 오류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인데요. 순위가 1이면 대상, 2면 금상이라고 되어 있고 함수는 추조함수가 있습니다. 순위도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위는 총점이 높은 사람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식에 가셔서요.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에 가겠습니다. 거서를 E27세, 그 다음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 인덱스 넘버는 랭크 함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RANK, 순위를, 총점을 가지고 D27셀의 값을,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에 총점이 들어갑니다. 수식을 작성하고 복사하더라도 총점에 비교할 대상의 위치는 항상 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점수가 1이기 때문에 내림차 순이라서 안쪽 뒤에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로 닫고요. 그 값이 1이라면 대상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2라면 금상, 3이라면 은상, 4라면 동상, 5라면 장려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가상이라고 했는데요. 참가상 하나만 우선 입력하고 수식을 복사해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6등까지만 제가 표현했기 때문에 7, 8, 9에 대한 값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오류가 났고요. 물론 문제 if 에러가 있다면 if 에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문제에선 if 에러가 없습니다. 그럼 직접 에러가 3건이 났다. 그럼 참가상을 3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마법사 다시 가셔서요. 아까 입력하셨던 참가상 아래쪽에 7등부터 참가상, 8등도 참가상, 9등도 참가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추주 함수를 통해서 순위에 대한 각각의 값을 해당된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if 에러가 있다면 if 에러 함수 사용하지만 지금은 랭크와 추주 함수를 통해서 충분히 값을 표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8점씩에서 40점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클릭합니다. A2부터 H12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안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 위치는 A18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성별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 그 다음 부서명을 선택하시고요. 행에다가 배치합니다. 직위를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값에다가 기본급, 그 다음 실수령액을 값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값을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다른 언급은 없고 안쪽에 피벗 테이블 안쪽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 행 총합계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셔서 빈셀 표시에 곱하기 별표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셀 표시에 별표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부분합이죠. 부분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죠. 데이터 정렬이죠. 제품명의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예,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그 다음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조금 전에 그룹할 항목에 제품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룹할 정렬하셨던 게 제품명이었으니까 그룹할 항목에 제품명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판매량에 대해서 판매 금액의 체크는 해지하시고요. 판매량에 대해서 합계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분합이 구해지시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되 판매량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 또 하나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두 개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부분합 작성된 거 확인하셨고요.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 비어있는 셀 먼저 선택하신 다음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구성비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누르시고 구성비 첫 번째 데이터를 구할 E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판매 금액 D3 나누기 판매 금액의 합계 D10으로 나누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14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성비를 실행할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삽입에 가시면요.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을 선택합니다. 거선 위치는 G2셀부터 시작해서 G4셀까지 G234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입력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구성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 이렇게 실수를 제가 합니다. 기록 중지를 하지 않고 제가 매크로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간혹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는데요. 기록 중지 잠깐 누르고요. 잘못 기록, 지금 도형 만드는 과정까지가 다 매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에 가셔서요.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를 삭제를 하고 다시 매크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하지 않으면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게 다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매크로에 가셔서 잘못 기록한 거 매크로 삭제하시고요.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 구성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판매 금액 슬래시 나누기 판매 금액의 합계 F4 그 다음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네, 그 다음에는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처럼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네, 기록 중지하고 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구성비 다시 한 번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크로 기록 누르시고요.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A2부터 E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셀 배경색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네, 이제 서식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서식에 연결할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달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G6부터 6 7, 8까지 드래그 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 도형,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은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데 기록하시기 전에 비어있는 셀 기록을 다 하신 다음에는 꼭 기록 중지 누르고 도형이나 단추를 만드셔야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부서별로 2월과 4월 데이터가 표시되도록 차트 범위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명이 표시된 데이터 A3부터 A9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3부터 C9 그 다음에 E3부터 E9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요. 세로 막대형에 가신 다음 문제에 봤더니 문구 원통형입니다. 첫 번째 원통형 첫 번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위치가요. A12세부터 시작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위치 이동하셔서 A12세 선택하시고 H26세까지 드래그합니다.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의 제목은 부서별 2월, 4월 영업 실적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크기는 16. 글꼴 스타일 굵게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은 노랑입니다. 채우기 색깔은 진한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세로 갑축의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레이아웃에 가서요. 차트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축 제목을 1000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업 4부에 해당한 데이터 계열 중 2월 파란색 계열, 푸른색 계열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채우기 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요소 서식에 채우기 색깔을 단색을 채우되 빨간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닫기. 그 다음 데이터 값을 표시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색깔과 값을 표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차트 위치는 아까 작업을 하셨고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대한 문제 다섯 문항이고 실습하신 내용과 제시된 그림과 만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까지 보셨습니다.